안녕하세요.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제품들이고요. 기존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좀 오래도록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좀 인기 있고 대중적이고,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제품 한번 좀 컬렉션을 해 봤는데요. 물론 이 제품 말고도 훨씬 이쁘고, 다른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다 각자 취향이 다 있으셔서 고루고루 좀잘 나가는 편입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맨 앞에 있는 것들부터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. 기존에 촬영한 부분도 있었는데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것또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재촬영을 한번 시도해 보고 있고요.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천검이죠. 원래 조조, 삼국지 조조의 검으로 굉장히 유명한 검입니다. 근데 전 상당히 좀 중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요. 상당히 중국의 대표적인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요새 킹덤이라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이 아주 푹 빠져 있는데요. 그쪽의 주인공 신이죠. 저는 신의 검하고 되게 좀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요. 요거는 저는 이제 신. 이 신의 검으로 좀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놓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. 강제도 역시 진짜 도금 강제를 사용하고 황동, 순수 황동 장식이고요. 나무는 역시 천연 박달나무 흑檀목을 사용했습니다. 강제에 대한 설명은 역시 그 전에 있는 저의 소개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. 진짜 도금 재료를 사용해서 상당히가 아니요, 진짜 칼입니다. 진검이라고 보시면 되고, 예, 상당히 좀 날카롭기도 합니다.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은 날 없이도 주무실 수가 있으니, 알려주시면, 날 없이도 주문이 가능합니다. 길이는 이 정도 되고요. 칼집에 굽으면 역시 부드럽게 쓰. 들리시나요? 너무 빡빡하지도 헐렁하지도 않게 아주 스무스하게 싹 들어갑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퀄리티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럼 1:6 사이즈의 피규어에 맞습니다. 살짝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쥐어주면은 살짝 올리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1:6 사이즈 피규어에 딱 맞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바로 이쪽에 있는 청룡 언월도죠. 삼국지의 관우가 들고 다니는 창으로서 뭐 너무나 유명합니다. 끝에 날 부분은 바로 다마스쿠스. 진짜 칼의 재료죠. 진짜 어떤 지금 현재로서 다마스쿠스 강을 사용한 어떤 강도 높은 시카른 회라든가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 상당히 고급 칼로 사용되고 있고요.
왜냐면 이 날무늬가 너무 이쁘거든요. 이게 다 이런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무늬들이고요. 상당히 좀 날카롭기도 합니다. 봉부 부분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요. 이런 끝에 부분은 전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. 이 디테일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로 디테일이 화려하고 멋있고요. 하나하나 세밀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묵직하고요. 역시 길이를 보여드리면 날 길이는 대충 8.5, 전체 길이는 41 정도 됩니다. 41 정도 되고요. 개인적으로 창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, 선호하는, 사랑하는 그런 창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짜잔, 월드 콜렉터블 피규어의 왕기입니다. 킹덤에 푹 빠져가지고요. 완전히 빠졌습니다. 왕기 장군의 정말 왕기 장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. 정말 힘들게 구한 피규어고요. 이런 왕기 장군의 창이 바로 이런 언얼토 형식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왕기 장군의 창을 돌아가실 때 이제 신한테 넘겨주고요. 신이 물려받아서 나중에 이 창을 사용하죠. 포공 장군도 이런 언얼도의 창을 이용하고요. 킹덤에서 대부분 많은 장군들이 이런 창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킹덤의 주인공의 진짜 진검과 창으로서 이렇게 두 개를 맨 앞에 제일 좋아해서 전시를 좀 하고 있고요. 신의 검과 왕기의 창 이런 형식으로 좀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. 제 밑에 있는 창, 이 창도 상당히 좀 독특하죠? 지금 나오는 창은 이 홈이 없습니다. 역시 저희 구매 페이지 가시면 저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. 중국에서 이렇게 발매되다가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가리면은 합법이고,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역시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위험합니다. 이건 뭐 손으로 아무리 휘려고 해도 휠 수도 없고요. 역시 묵직합니다. 이런 일반적인 좀 창류기도 하고, 또 역시 날카로움을 보여드리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쭉쭉 잘리고요. 요걸 안 보여드렸네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도 역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묵직하니까 쑥쑥 잘리네요. 이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집도 같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요 거치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상당히 묵직합니다. 이거 돌덩이인데 돌덩이 완전히 돌덩이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창들을 또는 칼들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좀 화려한 무기류들은 이렇게 화려한 거치대와 받침대를 해야지 뭐 200%, 300%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요 거치대도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. 기사 거치대. 이 제품이 준은 아니고 역시 이 엑스칼리버입니다. 워낙 유명한 전설의 검이죠. 보시면 너무 이쁩니다.
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전시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고요. 요 같은 제품은 나를 알지 않았습니다. 조금 앞에 무늬가 많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를 갈 수가 없어요. 저도 한번 부탁을 해봤는데 요거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날과 황동 이 장신구 하나하나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부분도 뭐다 분리가 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또 진짜 날 강제를 사용했습니다. 너무 부드럽게. 너무 뻑뻑하지도 하고 헐렁하지도 진짜 딱 스무스하게 뭐라고 해야 돼? 너무 고급스럽게 너무 부드럽게 싹 들어가서요. 맨날 이렇게 뽑고 꼽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킹한테 전장에 이 검을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하는 기사의 모습으로 같이 전시해 놓으시면 정말 어디 장식장이든 책상이든 분위기가 너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